엄청난 인파, 끝없는 줄. 세상 모든 카페를 소개하는 투주라떼. 여러분들 베이글 좋아하시나요? 갓 구워낸 따뜻하고 담백한 베이글, 때론 베이글로 만든 샌드위치까지 참 좋죠? 서울 3대 베이글이라는 코끼리 베이글이 영등포 한남점 이후 서울 성수동에 3호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수역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정도 가면 되는데요. 쭉 가다 보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줄이 엄청나네요. 오픈 시간 전부터 모여든 손님들로 건물 안까지 줄이 꽉 차 있습니다. 건물 규모도 엄청난데요. 건물 두 동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줄을 선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오픈되어 있는 주방 규모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주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베이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마치 공장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의 큰 특징은 참나무 화덕에서 구워낸 베이글입니다. 긴 줄 끝에 주문 직전의 상황인데요. 갓 만든 베이글들이 금세 바닥나니 주문 시점에 남아있는 베이글을 확인해 주문해야 합니다. 베이글 가격들은 착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방식의 베이글도 있었습니다. 베이글은 1인당 같은 종류 2개까지 최대 12개로 구매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많이들 사가셔서 금세 매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했고 2층 매장도 둘러볼 겸 올라가 봅니다. 2층은 아주 넓었는데요. 아직은 가오픈 기간이라 그런지 좌석은 몇 없었고 이쁜 소품들과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의자도 아주 폭신폭신해 보이죠? 아직 가오픈 상태인데도 이쁜 그림들이 걸려 있어서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찍어도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맛있다는 카페라떼부터 먹어볼까요? 우유 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역시 우유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먼저 호두 크랜베리입니다. 따뜻해요. 단단하지 않고 폭신하면서도 쫀득한 느낌이에요. 안에 호두와 크랜베리가 풍족하게 들어있습니다. 화덕에서 갓 구워서 쫀득하면서도 견과류가 씹혀서 좋고 아주 고소했어요. 따뜻할 땐 폭신하고 식으면 조금 더 쫀득해집니다. 이번엔 올리브 치즈. 요거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안에 치즈와 함께 올리브가 큼직하게 박혀있어요. 왠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치즈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올리브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씹을수록 은은한 올리브 향과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버터 솔트인데요. 이렇게 유산지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터 때문에 포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앙버터처럼 버터가 들어가 있고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버터 솔트는 약간의 호불호가 확실한 베이글 같아요. 취향에 따라 약간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버터가 깔끔하고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 맛있는 베이글이었어요. 긴 웨이팅에 힘들긴 했지만 기존에 알던 베이글과 다른 쫀득한 식감이 이곳의 매력인 듯 합니다. 이쁜 감성과 넓은 매장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카페였습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